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직접 재료가 차이 분석 문제 나왔네요. 자, 봐보면. 자, 직접 재료가에 대한 자료 다음 것 같다. 직접 재료가 능률 차이 얼마야? 이거 물어본 거죠. 자, 실제 생산량 SQ. 한 개당 실제 투입 수량. 어, 아까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아무 문제하고. 그래서 AQ는, 자, 요 실제 생산량 2,000개에다가 가운데만 그냥 구할게요. 필요한 것만. AQ는 2,000개에다가 요 한 개당 실제 투입 수량을 곱해서 10,000kg을 찾아줘야 되겠지. 자, 그리고 실제 요거 가격은 선에 써머리가 없었고, 표준 투입 수량은 SQ 회사한테 필요하지. 2,000개 곱하기 4kg이죠. 자, 표준 가격이 필요해요. SP가 300원씩이지. 300원. 그래서 여기는 520, 10,000kg이고 여기는 8,000kg이죠. 그러니까 결국 2,000kg만큼 표준보다 과다하게 사용됐잖아. 2,000kg 곱하기 300원 하면 이 능률 차이는 왼쪽이 더 크겠지. 60만 원만큼 차이가 나고 왼쪽이 크니까 불리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 제도에서 차이 분석 시 이용하는 표준 직접 노동 시간으로 가장 오른 거 SQ를 물어보지. SQ는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이죠. 자, 그 표현에 부합되는 건 이건 틀렸고 표준 산출량이니까 실제 산출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동시간 이것만 맞는 표현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 이제 16번 문제. 자,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주 3일에 1월 제조 간접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 같다. 자, 제조 간접원가 예산식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60만 원은 자,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산 총액이죠. 예산. 직접 노동 시간당 10원은 자, 변동 제조 간접원가 SP죠. VOH에 대한 SP. 그다음에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노동 시간은 우리가 원가 차이 분석할 때 SQ에 해당하는 거죠. 자, 회사는 이분법에 의하여 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분법은 잘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4분법 제외하고 3분법, 2분법, 1분법은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패스해도 상관없는데 자, 참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1월 중에 불리한 예산 차이 5만 원과 유리한 조업도 차이 10만 원이 발생했다. 자, 1월 달에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 물어봤기 때문에 실은 2분법 문제 전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문제는 2분법처럼 안 풀어도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은 자, VOH에 대해서는 당연히 VOH 차이 분석 이렇게 세 가지 할 때 SQ 곱하기 SP가 표준원가 배부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은 실제 예산 배부죠. 근데 이 배부도 마치 변동원가처럼 배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SQ 곱하기 SP. 그러니까 요 두 칸을 구해서 더하면 그게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SQ는 15,000시간 나와 있으니까 이게 15,000시간이고 시간당 배부율이 10원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고 이것도 15,00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만 알면 되냐면 고정제조 간접원가 표준 배부율만 알면 되죠.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 60만원을 자, 기준조업도 안 나왔지. 기준조업도만 구하면 되겠지. 기준조업도만 구해서 그거 찾아주면 되는데 기준조업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자, 유리한 조업도 차이가 10만원 발생했다. 조업도 차이는 고정제조 간접원가에서만 발생합니다. 능률 차이는 변동제조 간접원가에서만 발생하고 참고로 그래서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과 배부의 차이가 바로 조업도 차이잖아요. 이게 10만원 발생했대. 유리한 차이. 자, 이거에서 구할 수 있어요. 이 예산은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60만원 나와 있잖아요. 고정제조 예산은 60만원 나와 있으니까 실은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겠네. 이 기준조업도를 굳이 구하지 않고 그냥 고정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을 바로 찾아버려서도 되겠네요. 이 두 개 차이가 조업도 차이인데 10만원 유리한 차이가 왼쪽이 더 적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플러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여기 70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위에는 15만원이고 그래서 15만원과 70만원 더해서 정답은 85만원이 될까 이거. 자, 이렇게 구하거나 또 한 가지 방식은 이 60만원을 알고 있으니까 자, 이쪽에서 구해주면
기준조업도 만약에 물어본 문제면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역시 이거 추정을 해야 돼요. 60만 원에서 10만 원 더해서 70만 원 구한 다음에 나누기 15,000시간 해줘야 돼. 자, 70만 원 나누기 15,000시간 하게 되면 여기 근데 딱 안 떨어지네. 좀 찝찝하게 딱 안 떨어져. 자, 어쨌든 이게 46.67원이 나오니까 이게 약 46.67원이니까 자, 기준 조업도는 굳이 만약에 물어보면 약 12,857시간 정도 되겠네. 이게 12,857시간. 그러니까 이게 딱 숫자를 안 맞춰 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참고로 우리가 그냥 구해 본 거고. 그래서 60만 원은 기준 조업도 곱하기 SPF 같으니까 자,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되겠어요. 요 문제는 이분법 문제지만 굳이 우리가 이분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OH 배부행 물어봤으니까 그냥 사분법에서 해결할 수 있다. VOH SQ/SP와 고정제조 간접원가 요 배부액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변동제조 간접원가 SQ/SP는 그냥 SQ 나와있고 SP 나와있으니까 그냥 곱하면 되고 자 변동제조 간접원가는 끝났고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이 조업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선이 나와있으니까 이 조업도 차이 이용해서 바로 배부액을 찾아버린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겠고 만약 요 문제를 정식으로 이분법 문제를 푼다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여만 드리면 그냥 참고하세요. 이렇게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이 문제를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네 칸에 있다 꺼야 된다 했죠. 이게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실제 원가고 이게 표준 원가 배부액이죠. 요 두 가지는 원가 통제 목적에서 실제 투입량에 근거한 변동 예산이 필요하고 이게 실제 산출량에 근거한 변동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VOH, FOH 따로따로 하되 이 합계가 필요해. OH 실제와 실제 산출량에 근거한 요 변동 예산의 차이가 이분법에 의한 예산 차이고 OH 예산 차이고 이 두 개 차이가 이분법에 의한 조업도 차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변동제조 간접원가는 실제 산출량에 근거한 변동예산과 표준원가가 같은 금액이고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실제 투입량에 근거한 변동예산과 실제 산출량에 근거한 변동예산이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업도 차이는 변동제조 간접원가는 차이가 없고 자, 이 고정제조 간접원가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표시를 해보면 이게 불리한 5만 원 요게 유리한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앞에 이제 요건 60만 원이죠. 그래서 요 칸이 각각 60만 원씩인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15,000시간 SQ에다가 SP 10원인 거죠. 이것도 15,000시간 곱하기 10원인 거죠.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본 거래 말이야. 이걸. 그래서 요거는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요 두 개 더하면 요게 75만 원이죠. 요 두 개 합이. 조업도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요거는 10만 원 유리하니까 자 여기에서 더해주면 되겠죠. 왼쪽이 더 적으니까 10만 원. 그래서 이게 85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했죠. 그래서 요거 굳이 역사하면 여기에 70만 원일 거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70만 원. 자 이게 이제 정식의 이제 프리틀이고 사분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식으로 풀 수도 있고. 자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이 문제는 패스. OH 다양한 차이 분석을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굳이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고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정답을 읽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7번 이제 17번부터서는 이제 원가 구성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이 되겠어요. 자, 주 3일은 단계 영업을 개시하여 기초제고 없다 이 말이지. 만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고 이 중에서 9,500단위의 제품을 단위당 2,000원에 팔았다. 자, 기말 제품이 500단위 있겠지. 자, 회사의 경영자는 외부 보고 목적으로 전부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으로는 변동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제 뭘 물어본 건지 봐봅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전부에 의할 때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 물어봤고 변동에 의할 때 단위당 제조원가 얼마냐. 여기는 이제 변동 제조원가를 물어본 거죠. 변동원가가 있으니까. 기말 제품 재고액 전부에 의할 때. 변동에 의할 때 당기순이익이 전부에 의할 때 당기순이익보다 더 크다. 이렇게 네 가지를 물어봤는데 먼저 4번은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기초 재고 없는 상태에서 자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더 큰 경우라면 바로 이 경우죠.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보다 또 변동은 초변동에 의한 이익보다 항상 더 큽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 재고 없을 때는 이게 성립해요. 그래서 이건 기초 재고 없을 때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더 큰 경우니까 변동에 의한 이익이 전부에 의한 이익보다 더 적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이게 지금 답인 거지.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확인해 보면 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자, 단위당 제품원가 자, 1,000원, 400원, 200원 일단 3개 더하면 1,600원이죠. 변동 제조원가 1,600원에다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도 제품원가니까 단가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0만원을 항상 생산량으로 나눠서 단가한다. 자, 만 개에 관련된 원가니까 그래서 만 개로 나눠주게 되면 1,720원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변동원가 계산이었다 그러면 1,600원이겠지. 그냥 이 변동 제조원가 만 제품원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말 제품 재고액을 계산해 보면 여기는 500개 곱하기 1,720원이니까 자, 계산해 주면 500개 곱하기 1,720 해서 86만 원 나오고 여기는 500개 곱하기 1,600원인가요? 그래서 80만 원인가요? 요것은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답을 다 찾아놨으니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전부원가 계산에 의할 때 제품 단위당 원가 1,720원, 변동은 1,600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할 때 기말 제품 재고액 86만 원. 자, 바꿔 이것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설명 중 변동원가 계산 제도의 특징을 모두 고르세요. 자, 이번 사장은 전부변동, 초변동은 말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변동원가 계산 제도의 특징 맞는 거. 변동원가 계산 제도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죠. 전부원가 계산만 인정해요. X. 특정 기간의 이익의 생산량에 의해 영향받잖아요. 오직 판매량에 의해서만 이익이 달라져요. 생산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원가 계산은 전부와 초변동 원가 계산입니다. 다 고정 원가가 손익 계산서의 총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공원익 아래에서 고정 원가 총액으로 표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 원가가 이익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주겠지. 맞는 말이고 변동 원가 계산 제도에서 매출액과 이익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판매량이 증가하면 매출액 이익이 항상 같이 증가, 감소하면 항상 같이 감소.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이익에 관한 계획은 판매량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와 라만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 자, 주 3일은 12월 중 아래 영업자료를 참고하여 전부와 변동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하고 있다.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해 7만 5천 원만큼 크다면 판매량 몇 개냐고 물어봤죠. 자, 이거 앞에 모의고사 1회에서도 아마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데 숫자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익차이 조정 문제죠. 전부와 변동에. 그래서 변뿜알.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에다가 뿜알 플러스 기말이죠. 기말 재고에 포함된 FOH도 하고 맞춰 기초 재고에 포함된 FOH를 빼주게 되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되더라. 자, 플러스 기말이더라. 자, 변에다가 연결해서 변뿜알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쉽다. 자, 그러면 요 관계가 나와 있죠. 이게 X일 때 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은 X 플러스 7만 5천 원이야. 그리고 기초 재고는 없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역산해 보면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원가 7만 5천 원이죠. 이 7만 5천 원은 기말 제품 수량에다가 자,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곱한 거하고 같겠죠. 그래서 이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먼저 계산해 보면, 여기서 이제 찾아보면 고정제조 원가 이 30만 원을 2,000개 생산량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단가 나오죠. 단위당 150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150원. 어, 앞에하고도 똑같은데 숫자가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역산해 보면 75,000개 나누기 150원 하게 되면 요게 500개가 기말 제품 수량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 계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 기초 제품이 없고 생산량이 2,000개고 생산량이, 자, 기말 제품이 방금 역산해서 500개 찾았죠. 그래서 그리고 뭘 물어본 거냐면 이 판매량 물어본 거잖아요. 판매량은 자 2,000개에서 500개 빼니까 1,500개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500개가 되겠어요. 답 1번. 자, 그 다음 20번 문제. 자, 이제 초변동 원가 계산에 관한 말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초변동 원가 계산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하자면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매출액에서 판매된 제품의 직접 재료원가를 차감하면 이걸 우리가 재료처리랑 공원이익, 다른 말로 현금창출 공원이익이라고 하죠.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도 운영비용에 포함되죠. 그리고 기간비용으로 처리되죠. 맞는 말. 초변동가 계산 방법도 외부 보고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오직 외부 보고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은 전부원가 계산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틀렸고. 초변동가 계산 방법이 변동가 계산 방법보다 더욱더 불필요한 재고 누적 방지에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효과가 크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초변동가 계산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오면 좀 낯설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 모의고사 2의 일부 강평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